왜 숨어? 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내가 죽여. 아, 울고 터졌어. 마스크 팬. 아유 너무 많이 울어서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울지 말고 기쁘게 보내드려야지. 왜 안 됐습니까? 왜? 여기 앉아요. 선물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선물이 있습니다. 또 선물이 준비했습니다. 선물 파티, 선물 파티. 이거 파티. 아니 왜 뭐야? 이쪽도 찍어주세요. 안녕하세요. JPS에서 좋은 추억을, 좋은 기억을 많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항상 친절하게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항상 하시는 일 잘 되시고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는 같이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너무 아쉽지만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기를 바랄게. 그동안 수고했어. 모든 걸 갖춘 대리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길 기원하겠습니다. 파이팅! 그냥 미용사 시절에 입사해가지고 많은 도움 받고 이제는 그래도 화장품 제조사 다닌다고 어디 가서 좀 얘기나 할 수 있는 수준 되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직장 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저도 나중에 도움이 되고자 좀 더 열심히 일하게 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리님은 어디 가서 잘 할 수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항상 잘 해오고 잘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하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리님 너무 울 것 같습니다. 어떡해요. 뭘 못하겠어요. 어디를 가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옆에서 조금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시집 보내는 아빠의 심정이 어쩌면 이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강한 마음을 갖고 어디를 가서든지 정말로 잘 일할 수 있고 지금보다도 더 나은 그런 삶이 되기를 아빠 같은 그런 입장으로 기원을 할게. 좀 잘해. 살아간다. 너가 그만둔다는 게 믿겨지지 않고 연구실이 많이 허전할 것 같고 수정이 때문에 우리 회사가 정말로 성장할 수 있었고 더 해줄 게 많은데 지금 그만둔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근데 우리 약속했잖아. 다음에 꼭 다시 만나기로. 수영이가 다시 올 때 우리 회사도 더 부끄럽지 않게 많이 발전해 있을 테니까 꼭 수영이도 어디 가서든 많이 발전하고 꼭 다시 만나자. 끝이지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여기서의 추억들, 7년 동안의 추억들 간직하시면서 좋은 밑거름으로 그리고 좋은 원동력으로 삼아서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잠깐만. 아, 눈물 아니고 땀이고요. 눈물이 더워서. 수정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굉장히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어디 가서든 잘 살고 내놔.